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예. 이제 음식이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조금 챌린징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성과 감성을 깨우는 토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근데 졸린 목소리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AI 센터를 맡고 있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의 이 테마, 제목이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인데,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한국의 실리콘밸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온 지가 1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25년 정도를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살았고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문화가 두 가지이고 언어도 두 가지라 상당히 내부로는 혼란스러운 그 인간이고요. 외부로는 많은 그런 음악과 공학과 과학과 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미가 된 그러한 경험들을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의 진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간간이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함께 이렇게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AI 센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센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disruptive하고 scalable한 AI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자산, 네트워크, 서비스, 그 서비스 위에서 돌아가는 데이터에 고유한 지능 정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미션이고요. 저희 센터의 이제 주요 조직 중에 기초 연구를 개발을 하는 T-Brain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을 돌려보는 선행 기술 개발인 프로토타이핑 그룹이 있고요. 현재 AI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데이터를 책임져서 공급을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이터 머신 인텔리전스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제 스마트 홈 스피커의 형태로 출시한 누구 브랜드가 저희 센터 안에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역시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익스포즈가 많이 돼서 지금은 조금 피로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공지능 토크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내린 다음에 토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주관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의 총체다라는 이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인공지능이 흘러온 역사가 어떻게 보면 좀 선형이에요. 처음에 1950년대에 이 기술이 발명이 됐는데 이 어떤 분야가 생겨났는데 50년대에는 아주 간단한 룰 기반의 그런 시스템에서 진화를 해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는 한 가지 일을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 그한 가지 일을 아주 잘하는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 일을 더 잘하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정말 정말 잘하는 그러한 Narrow AI 혹은 Weak AI 시대이고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까지 다 알아서 자율학습해서 이제 어떤 지능을 보여주는 향상시키는 그런 General AI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2050년,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50년 동안은 힘들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싱귤래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슈퍼휴먼 AI라고 불리기도 하고 싱귤래리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가 올지 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 시대가 올 확률보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이러한 강력한 정말 정말 파워풀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나 사람이 출현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진화는 선형인데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진화한 여정이 어떤가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 삶의 여정을 진화 과정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음악으로 좀제 삶을 살아볼까 하고 프로페셔널 뮤지션이 저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진학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께 대학 끝나고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해야겠습니다. 음악을 주업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저한테 너는 아니다. 너의 탤런트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친부모인데 미안하지만 너의 탤런트는 그렇게 밥을 벌어먹고 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딴 길을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딴 길을 알아봤는데 너무 음악을 좋아한 나머지 그 딴 길이 오디오 쪽에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오디오 신호 처리라는 엔지니어로 시작했고요. 오디오 신호 중에 좀 그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는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음악이었고 두 번째 이제 오디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음성 인식이 기술이 예전에는 가우전이라는 그 가우전 모델에 기반한 그런 음성 인식 기법이었다가 2010년도 정도에 저희 회사랑 여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등등의 회사들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너무너무 잘 된다. 그래서 딥러닝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졸지에 인공지능의 한 축인 딥러닝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뭐 한 그 다음으로 한 8년간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졸지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는 제가 인공지능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음성 인식 기반의 스타트업을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세 개를 했는데 그 흔히 그 얘기하죠. 우리가 스타트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다. 많이 배고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하다가 정말 세 번째 스타트업이 정말 잘 돼서요. 운 좋게 애플이라는 데 팔렸어요. 팔려서 제가 5년 동안 애플의 제품 중에 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능에 좀 일을 해왔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애플에서 한 프로젝트가 홈팟이라고 하는 그 음악 스피커에 AI가 달린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의 프로젝트를 맡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그 꿈에 부풀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음악을 많이 듣게 되고요. 오디오도 역시 이제 아웃풋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용자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음악과 AI가 함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 제품으로 가능하게 돼서 저의 진화 과정은 선형적인 진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귀성 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회귀성 진화를 한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음성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도 제가 봤을 때는 회귀성 진화를 그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AT&T라는 회사에서 전화로 유선상의 전화로 전화를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제 비서가 그때는 포탈이라고 했었어요. 전화 포탈. 그래서 음성 인식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ow can I help you라는 서비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리라는 음성 비서의 전조였던 거죠. 조상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는 스티브 잡스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스마트폰에 돌아가는 인터페이스 엘리먼트 중에 하나로 시리라는 음성 비서를 이제 소개했고요. 그 뒤에 아마존이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음성 비서를 해야겠는데 스마트폰 이코시스템은 이미 장악당했고 파이어 TV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렇다면 원거리에서 내가 집안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나의 이 비서를 부를 수 있는 원거리 음성인식 기반의 스마트 스피커를 내놔야겠다 해서 내놓은 게 아마존 에코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창수 대표님 오전 발표 때도 잠깐 봤지만 구글이 그래 뭐 인터페이스도 좋은데 AI를 매개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60%가 전화를 쓴다면 다시 전화를 대신 걸어줘서 대화를 하는 어시스턴트가 좋겠다 그래서 구글 두플렉스가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전화에서 시작해서 전화로 돌아간 회귀성 진화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양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음성 커뮤니케이션이 돌아가는 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피커가 뭐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SKT 누구와 더불어서 네이버, 카카오, KT, LG, 삼성 등등에서 다 스마트 스피커를 내놨고 그런데 정말 이 스마트 스피커가 스마트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좀 갑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피커라면 점점 똑똑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피커들이 우리가 산 다음에 점점 똑똑해지는 듯한 느낌은 안 들고 제가 점점 사용자로서 적응을 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애플은 이 스마트 스피커의 그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를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2011년도 가을에 아이폰 4S가 나오면서 S가 스피드와 시리의 약자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시리라는 그런 기능이 부과가 된 그런 아이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 음성 비서의 시작을 스마트폰의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본 것 같고요. 그 뒤로 2015년도 4년 뒤인데요. 아예 이때는 애플 키노트 행사의 테마가 Hey Siri 좀 힌트 좀 줘 라서 Hey Siri가 이제 힌트가 되는 그런 행사였고요. 여기에서 칩 안에 들어간 아이폰에서 항상 Hey Siri라는 그런 구동어를 이제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음성인식 엔진을 이제 발표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전화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호출을 해서 자연어 인식에 기초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같은 해에 나왔는데요. 애플 워치가 나왔습니다. 애플 워치는 그냥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키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작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차고 다니는 웨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Hey Siri 인터페이스가 이제 애플 워치 처음부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을 통해서 이제 얻은 어떤 자신감을 갖고 그럼 우리가 디지털 홈에도 Siri라는 음성 비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테레비를 봤는데 애플 TV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안 좋았던 게 바로 이 입력 그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채널이 몇 개 없었을 때는 리모컨 인터페이스가 편했지만 이제 콘텐츠가 많아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많아지는 디지털 테레비 시대에서는 뭔가를 찾아서 검색하고 특별히 텍스트를 입력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시리가 찾아주고 틀어주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주고 배우라든지 영화 장르라든지 비슷한 영화라든지 추천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용자 경험을 애플이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시위가 그렇다면 그 사용자가 테레비를 보는 것 이외에 음악을 들을 때 집에서 음악을 들을 때 정말 좋은 사용자 경험은 뭘까? 바로 AI를 생각한 스피커가 아니라 그냥 스피커인데 하이파이 스피커인데 하이파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음악을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스럽게 그 음악을 듣는 일을 도와주는 AI를 만들어서 홈팟에 시리가 들어갔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애플의 어떤 그 어프로치는 다른 회사랑 좀 틀려서 아이폰에서 먼저 시작한 시리의 그 사용성이 그 다음에는 워치라는 웨어러블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애플 TV라는 디지털 홈의 미디어 환경에서의 사용자 환경이 됐고 그 다음에는 맥북은 제 생각에는 사용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의 철학 자체가 시리라는 거는 디바이스를 통틀어서 디바이스가 맥북이든 아이폰이든 워치든 애플 TV든 홈팟이든 간에 상관없이 나한테 항상 어웨일러블한 항상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나의 동반자이자 나의 에이전트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맥북도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점을 찍은 거는 이 이코시스템을 완성하는 거는 이제 홈팟과 같은 그런 이제 음성 기반의 그 음악 스피커고요. 근데 잘 보면 애플은 애플 웹사이트 가보시면 AI란 말과 스마트란 말을 잘 안 써요. 홈팟은 그냥 스피커이고요. 그 홈팟이라는 정말 정말 좋은 스피커에 가장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다섯 개 제품 이외에 약 2주 전에 발표했죠. 그 새롭게 나온 에어팟에도 역시 조그만 칩에 안에 들어가 있는 칩에 시리가 이제 음성 그 호출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에어팟을 낀 상태에서 이렇게 탭하지 않고 직접 음성으로 시리를 호출할 수 있는 Hey Siri 기능이 이제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그 어프로치는 스마트 스피커의 어프로치가 아니라 스마트 라이프에 중심을 둬서 스마트 라이프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 중에 음성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때 그 제품에 가장 맞는 사용자 유스케이스에 시리를 집중 선택해서 넣자라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애플의 전략이고요. 제가 잠시 여담을 좀 공유를 한다면, 그 처음에 아이폰에 이제 Hey Siri라는 기능을 저희 팀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때 이미 구글에서는 OK 구글이라는 그 칩에서 항상 듣는 건 아니고요. 내가 그 어시스턴트를 켰을 때만 이제 OK 구글이 작동이 되는 그런 기계였어요. 그런데 저희 Hey Siri 팀에서 이제 그 호출어를 Hello Siri, 뭐 Hey Siri, 뭐 Yo Siri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을 봤는데 OK Siri라는 얘기는 절대로 한 명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이랑 디자이너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사람을 부를 때 OK Jane, OK Paul 그러냐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 근데 왜 구글에서는 OK 구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좀 의심스럽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구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 가지 힌트는 OK 구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Hey 구글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구글이. 애플 워치는 좀 더 좀 복잡합니다. 그 조니 아이브라는 친구가 디자이너 중에 팁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젝트라서 이거는 끝까지 비밀 프로젝트였고요. 실제로 데모를 할 때 애플은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절대로 막 데모 그러니까 이제 가짜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워치가 발표를 한 다음에 약 8개월 다음에 진짜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발표를 할 당시에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를 할 당시에는 사실 애플의 워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주 미흡한 상태였어요. 소프트웨어도 불안정하고 하드웨어도 이제 완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데모를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시리 데모를 처음으로 하는데 너무 느리면 어떡하나? 혹은 인식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랑 그 제 수석 엔지니어랑 그 키노트를 보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잘 됐어요. 근데 애플 TV는 사실은 리모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개발을 담당하지 않았지만 한번 그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고 음성 구동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얘기할지 아니면 그냥 버튼을 누른 상태로 얘기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보기에는 둘 다 할 것 같다. 그냥 정말 팔 움직이기도 귀찮아하는 그 카우치 포테이토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걸 만질 수 있을까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마이크처럼 노래방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개 다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맥북은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그 키보드를 치면 주로 이제 맥북이 키보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키보드를 치면서 시리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시리는 맥북에 있는 마이크로폰으로 듣잖아요. 근데 들을 때 키보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금 작은 것 거긴 하지만 상용화를 하려면 상당히 그 많은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역시 애플의 홈팟이나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애정이 많이 가는 게 홈팟은 음악 때문에 많이 갔고요. 에어팟은 제가 끝까지 그 이 탄생하는 거 못 보고 SK텔레콤 와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3주 전에 나와서도 매우 기쁘고요. 아마 이러한 형태의 그 웨어러블이 앞으로 AR과 AI가 만나는 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AI 매개 커뮤니케이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의 두플렉스로 아까 이창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저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 미용실이나 식당에 예약을 할 때 본인이 하는 것 대신 AI가 대신 전화로 예약을 잡아주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HCI, 휴먼과 컴퓨터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 기반의 어시스턴트도 이제 계속 발전하겠지만 이렇게 AI가 매개가 돼서 사람과 비즈니스 사이에 중계를 해주는 AI 매개 커뮤니케이션도 아마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제 생각은 저는 음성 인식 기술을 많이 개발했었는데요. 오히려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읽어서 나를 묵묵히 도와주는 AI가
또 하나의 AI 형태, 어시스트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는 Siri Suggestion. 내가 어떠한 날짜, 평일날 5시 반에 퇴근하기 전에 항상 누구를 전화를 걸면 그 다음날 평일 5시 반에 나한테 그 패턴을 읽어서 나한테 추천을 해주는 그런 AI라든지, 아니면 iOS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그 드랍다운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그날 그때 그 장소 혹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 찾고자 하는 앱을 먼저 추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AI들이 아마 성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없이도 도와주는 AI, 말 없이도 백그라운드에서 나를 도와주는 AI가 아마도 어시스턴트의 다른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또 말 없이 도와주고 내 마음을 읽어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AI는 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AI 어시스턴트,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갖고 있는 챌린지가 바로 이 윤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리콘밸리의 트렌드 중에 기술적 그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술적,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이 문제가 다 함께 섞여 있고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자들은 인공지능이 절대로 바이아스가 없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기업 윤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회적 가치가 더 창출이 되는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정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여기에 관한 팔러시도 당연히 그거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역시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따라서 더 많이 배우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 다 아는 상태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역시 윤리가 사용자로서의 인공지능을 발전을 기대하는 사용자로서의 윤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사용자나 개발자나 아니면은 회사나 기업이나 정부가 다 윤리라는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